안녕하세요. 미국 주부입니다.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기 전에 매일 한두 개 팔리던 물건들도 12월만 되면 하루에 20개에서 100개까지 PPC를 돌리지 않아도 팔리게 됩니다. 그 정도로 크리스마스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는 분들, 평상시에 한달 기준으로 10개 정도 팔렸던 물건들을 11월 초에는 적어도 400개 이상 아마존 창고로 보내셔야 12월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전 작년에는 물건이 모자라서 결국엔 살짝 망했고요. 이번 연도도 똑같은 제품으로 훨씬 많은 양으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350% 이상 팔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건이 다 나가버려서 급하게 비행기로 오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물건들이 아마존 창고로 도착을 했지만 너무 많은 다른 셀러들의 제품들이 아마존 창고에서 밀리다 보니까 물건이 잘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더 걸려서 고객들에게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크리스마스는 지나고 나서니 저는 뭐 망했죠. 지나가 버리니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마존에서의 비즈니스는 매년 매출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랭킹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전 워낙 물건을 살때 이리 보고 저리 보면서 물건을 따져서 사는데 다들 저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제 물건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페이지로만 올라가서 내 제품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박이 터집니다. 가격을 두 배, 세배 올려도 그땐 물밀듯이 팔리기 시작해요. 당연히 그 물건들은 사람들이 잘 찾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물건을 잘 팔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 리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물건이 세일이 끊기지 않고 오래오래 잘 팔리고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대박이 날 제품들은 리뷰가 좋은 제품들입니다. 당연히 리뷰가 좋지 않아도 물건은 팔리긴 하지만 리뷰가 좋다면 그만큼 더 임팩트가 클 거예요. 우선 리뷰가 좋지 않으면 갑자기 세일이 뚝 떨어집니다. 하루에 10개 정도 팔렸다면 전 3개월 안으로 리뷰가 겨우 1개, 2개 정도 적혔어요. 리뷰 정말 하나 받는 게 왜 이렇게 피를 말리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별점 리뷰는 거의 마법과 같아요. 갑자기 세일이 막 올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리뷰만 적히진 않습니다. 우선 리뷰는 세 군데에 적힙니다. 두 군데는 눈에 보이는 곳이고 나머지 한 군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곳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곳으로 셀러 리뷰가 있어요. 이것은 드롭시핑을 하실 때 그래도 제일 많은 리뷰가 적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다른 유저들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글들이기도 하지만 드롭시핑을 하실 때 만약에 내 셀러 리뷰가 좋지 않으면 바이 나우 버튼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베이와 다르게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이 이미 아마존의 제품 리스트가 있다면 같은 아마존 제품 리스트에 물건 개수를 집어넣고 제가 곧바로 팔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제품들은 엄청나게 많은 셀러분들이 같은 제품 리스트에서 물건을 팔고 있죠. 그때 다른 셀러들하고 하나의 제품 리스트에 있는 바이 나우 버튼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가격이 제일 낮아야 하고요. 그 다음은 셀러 리뷰 개수와 별점 점수입니다. 맞아요. 아마존 안에서의 셀러들끼리는 거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아마존에 내가 팔려고 한 제품 리스트가 존재한다면 같은 리스트를 쓰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ASIN 넘버, 즉 아마존 바코드를 새롭게 쓰고 물건을 묶어서 팔거나 뭔가 다르게 해서 내 제품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럼 어쨌든 나보다 가격이 낮고 별점이 높은 분들에게 내 세일을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제가 제 제품 페이지를 만들어도 바이 나우 버튼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서 바이 나우 버튼은 약 4명의 탑 셀러들에게만 돌아갑니다. 혹여나 이 탑 4명보다 가격이 높다면 그리고 셀러 별점이 낮다면 나에게 바이 나우 버튼이 올 가능성은 정말 희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 나우 버튼이 4명 정도에게만 돌아간다고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제일 첫 번째 셀러가 점심에는 두 번째, 저녁에는 세 번째, 그리고 새벽에는 네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대에 이런 것들은 아마존이 시스템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에게도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리뷰에 좋던 안 좋던 남겨지게 되면 그 밑으로 코멘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쓴 리뷰를 지우고 다시 쓸 생각을 하셨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지우면 못 적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보이는 곳에 적힌 리뷰는 제품 리스트 리뷰입니다. 이곳이 바로 마법이 시작되는 곳인데요. 좋은 리뷰가 적힌 된다면 그때부터 셀과 랭킹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리뷰가 없을 땐 처음엔 잘 팔리다가 리뷰 하나가 안 좋게 적히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제 물건을 사지 않기 시작해요. 여기에서도 당연히 내 코멘트를 밑에 적을 수 있지만 글쎄요, 그래도 임팩트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좋은 리뷰가 적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리뷰를 빨리 받는 방법. 첫 번째, 이메일을 이용을 합니다. 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물건이 팔릴 때마다 아마존을 이용을 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마존 메시지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보내는 거죠. 프라임, 아마존 FBA 물건이 팔린 후에 이틀 뒤에는 고객의 집으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혹시 물건을 받으셨냐, 문제가 없으셨냐 등등을 물어봅니다. 이때 답장을 제일 많이 주세요. 받았다 또는 받지 않았다. 물건이 좀 뭐가 이상하다, 망가졌다 이런 대답이 오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액션을 취합니다. 배송이 된 7일 후에는 한 번 더 물건은 괜찮았냐, 혹시 마음에 들었다면 리뷰를 적어주면 무척이나 감사하겠다 정도로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리뷰를 좋게 남겨달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남기면 아마존 시스템이 알아내고 내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가 정지될 수 있으니까 노골적으로 절대 남기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제가 쓰는 방법은 물건이 마음에 들었다면 리뷰를 남겨달라고 물건에 카드 메시지를 넣어서 같이 배송을 하는 겁니다. 전 이 방법은 제가 너무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다가 어떤 셀러분들이 이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전 비즈니스 카드 사이즈에 짧게 메시지를 프린트를 해서 물건하고 같이 넣어서 배송을 했었어요. 근데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포스트카드 사이즈로 바꿔서 그리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몇 달 정도 전쯤에 아마존이 새롭게 업데이트한 건데요. 물건이 팔리게 되면 오더 디테일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윗상단에 리펀드 오더 환불 버튼 옆에 request a review 버튼이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다 받고 며칠이 지난 후에 하나하나 수동으로 버튼을 눌려야 하는 수고가 있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게 생겼으니 저는 이거라도 감사히 누릅니다. 하지만 오다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또 이 버튼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다 누르셔야 돼요. 물건이 배송이 된 후 4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안에만 이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Early Reviewer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물건 리스트당 60불씩, 세금은 별도입니다. 처음 5개까지 리뷰가 적힐 때까지 유효한데요. 많은 셀러분들이 이 아마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리뷰를 받고 있습니다. 셀러인 우리로서 리뷰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혹여나 친구, 가족이 물건을 사고 리뷰를 적어주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제 물건을 사고 받았어요. 그리고 리뷰를 남기려고 했더니 제품 리뷰 적는 곳이 막혀서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마존이 알아냈을까요? 그분이 내 지인이란 걸요? 혹시 카톡을 해킹했을까요? 하지만 그것도 제 카톡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소셜미디어에서 아마존 링크를 공유를 했다거나 내 물건 몇 가지를 그 어떤 분이 샀거나 등등을 아마존 시스템이 찾아냅니다. 그분은 내 물건 리스트에 끝까지 리뷰를 적지도 못했고 저는 아마존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길 시 아마존 어카운트를 정지시킨다고요. 당연히 저는 아마존 메시지를 보내서 내 지인이 아니다 등등 말을 해봤지만 대답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 제 지인과 저는 같은 곳에 살지도 않고요. 소셜미디어에 링크도 공유를 하지 않았고 제가 연락을 해서 리뷰를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리지도 않았었어요. 당연히 제 물건을 그 전에 사신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마존은 알아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전 더 철저하게 완전 100% 리얼 리뷰만 받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존 어카운트 한번 정지 당하면 기본 한 달 정도는 정지 상태고요. 아마 절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일 셀러들 중에 이슈가 아마존이 끊임없이 이미 적혀있는 리뷰를 지우고 있어요. 미국 아마존은 다른 나라의 아마존에 비해서 세일이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제가 어저께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미국 안에 전체 인구 중에 반 이상이 아마존을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때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물건들은 주로 중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장도 많고 물건이 많이 싸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쭉 가는가 했는데 웬걸. 중국 회사들이 미국 아마존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랭킹과 리뷰를 빠른 시간 안에 확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정직한 아마존 셀러분들이 한탄을 했었어요. 순식간에 중국 셀러분들한테 다 밀려버린 거죠. 이때 많은 분들이 그만뒀습니다. 이길 수가 없죠. 우리들은 중국에서 값을 주고 물건을 사오는데 중국에서 직접 그 물건을 만드는 이 회사들을 어떤 수로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불법 리뷰 거래 등등이 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많은 정직한 아마존 셀러분들이 이 방법을 이용을 했고요. 그 몇 개월 정도는 괜찮았지만 한 달 전부터 눈에 띄게 불법 리뷰들이 계속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리스트에 리뷰가 한꺼번에 몇십 개가 지워졌어! 라는 글이 이제는 너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나 불법 리뷰가 아닌데 지워지셨다면 빨리 아마존에 연락을 하셔야지 그 리뷰가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만약에 안 좋은 리뷰를 받았다면 우선 분노하시지 마시고요. 전 처음에 너무 당황해서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했던 리뷰 밑으로 글을 남기고 그 고객에게 연락을 합니다. 아마존이 이번에 또 업데이트한 것은 더 이상 누가 리뷰를 적었는지 알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운이 좋아서 리뷰를 누가 남긴지 아셨다면 우선 메시지를 보내시고 지워주면 너무너무 감사할게요 하고 굽신 모드로 바뀝니다. 뭐 전 그렇게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리뷰를 누가 적었는지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남겨진 리뷰에 적혀있는 이름을 보고 내 오럴 디테일스, 주문 정보에 혹시 동의를 한 이름이 있는지 뒤지는 방법입니다. 아마존은 바보가 아니니 내 주문 정보에도 고객의 풀네임이 보여지지 않게 바꿨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운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리뷰에 적혀있는 이름을 클릭을 하시면 위시리스트가 보여지게 돼요. 그분들이 위시리스트가 있다면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리뷰를 적었는지 대충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완벽하게 그 사람이라고 딱 속 시원하게 찝을 순 없어요. 아, 생각만 해도 갑갑합니다. 안 좋은 리뷰 밑으로 공개적으로 내 코멘트를 적는 동시에 전 아마존에 연락을 합니다. 지워달라고요. 모든 내 뇌를 쥐어짜서 모든 내 뇌를 굴려서 머리를 써서 아마존에 연락을 합니다. 이때도 살짝 굽신 모드로 아마존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지워달라고. 그 리뷰가 배송 속도에 관련된 거나 뭔가 아마존 쪽의 실수나 고객의 실수 등등으로 본인이 화가 나서 다다다 글을 써놓으신 게 있으면 그런 건 아마존이 지워줄 때가 많아요. 하지만 물건의 문제나 뭐 아마존이 생각했을 때 본인들의 실수가 아니면 절대 안 지워줍니다. 이럴 때는 셀러분들이 jeff@amazon.com으로 돈까지 누군가에게 주면서 엄청 프로페셔널하게 글을 써서 이 이메일로 보내게 됩니다. 전 이분이 누군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이메일로 다큐멘트를 다 준비해서 보내면 거의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리뷰. 제일 무서운 리뷰입니다. 만약에 물건을 받은 고객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환을 하고 싶으시면 아마존 어카운트에서 버튼 하나 누르고 박스 바코드 프린트를 해서 붙이고 아마존으로 보내면 돈을 모두 환불을 받으세요. 하지만 가끔가다 아주 화가 난 고객분이 아마존에 전화를 해서 엄청 욕을 합니다. 그럼 그 리뷰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파는 제품 리스트에 2018년도 물건과 2019년도 물건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전 분명히 이건 2018년도 거고 이 버전은 2019년도 거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그걸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싼 걸 삽니다. 당연히 예전 버전이 싼 걸 테고요. 그리고 본인이 체크하지 않고 잘못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내일 종말 할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 리뷰는 혹여나 3개 이상이 넘어가면 제가 만들어놓은 그 제품 리스트는 더 이상 팔 수가 없게 돼요. 클로즈가 돼버립니다. 내 물건이 아직 아마존 창고에 있지만 상관없이 그냥 더 이상 팔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아마존에 메시지를 보내놓고 이런저런 상황을 설명해서 혹시나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거나 리스트를 처음부터 아예 다르게 올리셔야 해요. 무엇을 하시든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면 아마존 창고를 이용하는 비용은 계속 나가고 세일은 그만큼 만들 수가 없고 그냥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전 아직 쉽게 쿨하지 못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마인드 컨트롤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말을 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뷰가 항상 어디서든 중요한 토픽이라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이베이, 아마존 드랍시핑, 온라인 비즈니스에 관련된 글 남겨주시면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